안 보여, 먹물려.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간 있을 수 있어. 리액션들을 잘 봐. 되게 아쉬워하는 거 봐. 얘 안 아쉬워했고. 형, 아니. 형 안심했고. 형, 아, 형, 봐봐. 나 첫 번째 하는 걸 봐. 나보고 형 의심을 하면. 근데 세찬이는 제일 책임 잘했어. 얘 이상하지 않니? 야, 근데 너도 좀 약간 좀 너무 몰아간다. 너, 네가 오늘 주도적으로 많이 몰아가더라고, 네가. 내가요? 어?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장소 이동을 할 텐데요. 이번에 이동할 때는 차량을 한 번에 같이 타고 가지 않고요. 4명씩 두 대로 나눠 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도둑을 끊어야 되는구나. 어? 자, 여러분 이동하겠습니다. 도둑끼리 타려고 하나서 나눠서 4시에 타면 돼요. 도둑끼리 나니까 도둑끼리 타려고 한다. 야, 너희들 나는 거의 확실한 걸로 지금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도둑이랑 한번 타봤어요. 어떤 플레이를 하실까? 저만 또 따서. 와, 진짜 나 확실한 거는 이번 게임을 통해서 얻은 하나의 확실한 뭐야? 사실은 너 되게 주면이 개그인데. 너 되게 주면이 개그인데. 뭔데? 세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찬이는 아니야. 저는 아요. 나도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생각해. 근데 형, 근데 너는 아까, 솔직히 잘 아직. 의심이 가는 게 왜냐면은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약간 애매했던 거야. 너 내 어지럼 좀 지금. 재석이 오빠 아, 보안관 아니야? 재석이 형이? 아니 재석이 형은 도둑이 되니까. 근데 재석이는 거의 확정이지? 확정이고 재석이 확정이고 소민이냐? 재석이 형 맞는 것 같아. 봐라, 소민이가 말 많은 애인데 아까 대기실에서 엄청 말 많았지. 아, 어? 맞아. 근데 슛 들어가서 별로 말을 안 했다. 그렇지. 왜 그래? 그게 좀 이상해. 도둑님 어때요, 이렇게 몰리니까? 형, 형은 누구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 도둑님이 보기 나는 느낌상 딱 의외로 하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하이니? 도둑이 왜냐면 훔쳐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하하가 훔쳐가는 이유가 확실하잖아. 맞아, 그건 그래. 왜요? 그 형이 왜 훔쳐야 되는데? 아니, 두 개가 돼 있으니까. 아, 그걸 받아서 보안관을 잡고?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그러네? 또 그렇게 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하여튼 뭐 잘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 그럼 보안관은 누구야? 나 사실은 아, 나 속을 모르지. 어? 세찬아, 나 사실은 보안관이야. 세찬아, 나 사실은 보안관이야. 너가? 자리에 앉으세요. 왜 저를 조심히 이곳으로 또 혼자서. 양세찬 씨는 시민의 편인 보안관입니다. 시민의 편인 보안관? 네. 시민과 보안관은 도둑을 찾아 최종 레이스에서 모두 아웃시키면 승리입니다. 와, 진짜요? 보안관이 아웃되면 그 즉시 도둑의 승리이고 레이스 종료이기 때문에 보안관은 최대한 존재를 숨기고 도둑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아이고 스티커 두 장을 건 경매를 진행하는데요. 네. 스티커 두 장은 이미 도둑들에게 도난당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아이고 스티커 경매 낙찰자에게는 스티커 대신 도둑에 대한 힌트가 지급되는데요. 도둑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보안관이 스티커를 낙찰받는 게 유리하겠죠. 보안관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